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6일 오후 1시입니다. 이 동아일보 오늘 사설 제목이 심각합니다. 750억 뇌물 영장 기각, 수사팀 무능인가 의도된 태만인가? 의도된 태만인가? 이 말은 이 수사를 지금 장난으로 하고 있느냐, 쇼로 하고 있느냐, 사건의 진상을 덮기 위한 수사가 아니냐. 그렇다면은 이런 엉터리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기각되도록 유도한 것 아니냐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해설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 수사의 총체적 부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검찰은 김 씨를 딱 한 차례 14시간 조사했다. 추가 조사를 위하여 김 씨 측과 일정을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불과 3시간 만에 덜컥 구속영장부터 청구했다가 망신을 자초했다.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재인이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은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신속하게 수사하는 척하면서 졸속으로 마무리하라는 지시가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거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하라니까 서둘러서 엉터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는 이 의혹을 동아일보까지 이제 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사설은 김 씨 영장에 적시된 750억 원 뇌물 공여는 역대 뇌물 사건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액수다.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중대 사건의 영장인데 구멍이 숭숭 뚫린 흔적이 역력했다고 한다. 실제로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수표 4억 원 플러스 현금 1억 원을 뇌물로 건넸다고 주장했다가 영장실질심사 신문 때는 현금 5억 원으로 수정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아니 뇌물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 전달 수단까지도 뒤죽박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엉터리 수사를 했으면은 뇌물을 전달하는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 아직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판사가 계좌 추적 여부를 묻자 수사팀은 이제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자금 흐름 추적은 뇌물수사의 ABC 아닌가? 이러니 일반 공무원들은 수천만 원 뇌물사건이면 즉각 구속인데도 김 씨가 되레 자금 추적을 통해 입증도 않고 녹취록만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큰소리 친 것 아닌가?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도 김 씨의 뇌물 공여 액수에 포함시켜 놓고는 정작 곽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를 건너뛴 것도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면 여기에 무슨 음모가 있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한다고 봐야죠. 일부러 고의로 그 고의는 이 사건을 축소시키겠다. 영장을 기각시키겠다는 영장 기각 유도. 유도설입니다. 이거 수사팀의 역량 부족인지 태만인지 의도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16만 내려 했던 건지 헷갈릴 정도다. 검찰이 수사 착수 22일 만인 어제야 성남시청에 대한 뒷북 압수 수색을 실시한 것도 미심쩍다.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을 쥔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 수색은 진정에 이루어져서야 마땅했다. 김 씨 영장이 기각되자 그토록 미적된다는 비판을 받았던 압수수색이 실시되었다. 그나마 민간사업자 선정과 수익 배분 설계 등을 협의한 주체는 최종 인허가권을 쥔 성남시장인데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이것도 하는 척하면서 항상 핵심을 빼버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쇼를 하는 거죠. 장난하는 수사라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유 씨가 창밖으로 던지기 이전에 쓰던 옛 휴대전화를 뒤늦게 확보했지만 이 휴대전화 소재에 대한 정보를 먼저 파악한 쪽은 경찰이었다. 이정수 서울지검장은 국감에서 녹취록의 그분에 대해 정치는 아니다라고 했다가 7시간 뒤엔 단언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처음부터 수사 방향을 정해놓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검찰 수사는 뒤죽박죽 그 자체다. 이 와중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 직전 5개월간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등재됐던 사실도 나왔다. 희대의 뇌물 배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다. 아주 잘 쓴 사설이고 이걸 통해서 세간에서 의심하는 게 다 서로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영장을 기각한 판사, 기각한 판사는 아주 그 유명한 판사입니다. 왜 유명하느냐 하면은 단독 판사로 있을 때 2009년 10년 무렵인데 MBC PD 수첩이 광우병 선동한 것이 이게 형사사건이 되었는데 무죄를 선고했던 사람입니다. 대충 그 보도가 사실에 부합된다고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 사람이 먹으면 인간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선동한 그 PD 수첩이 공익과 사실에 부합한다고요? 그래서 그 법 뒤에도 국가보안법 사건의 무죄 판결을 보면은 이 영장 담당 판사가 좌편향인 판사로 보여집니다. 그런 판사가 그 자리에서 영장 심사를 하도록 한 사람은 또 누구냐? 김태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게 김명수의 답이다. 김명수의 법원이 내놓은 답이 바로 영장 기각이었다. 그럼 이게 검찰과 법원이 짜고 이때부터는 추리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짜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덮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조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게 유권자로서의 국민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이재명과 기자의 대결입니다. 물론 거기에 기자 출신으로서 참 부끄러운 짓을 한 김만배라는 이 저질, 이 사이비 기자입니다. 기자라는 직업을 이용을 해가지고 청탁하고 사업하고 돌아다니는 자가 그게 온전한 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승부는 어디서 나느냐? 검찰 대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대 기자, 기자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한 3만 명 됩니다. 인구당 기자 수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기자들이 한번 기자 근성을 발휘해가지고 특종 경쟁을 통해서 덮으려고 하는 대장동의 진실을 파헤친다면은 그게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쾌거가 될 겁니다. 자유는 자유가 살아있을 때 지켜야지 자유가 사라진 뒤에 자유를 되찾아 오려고 하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자유의 어머니는 언론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